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PD입니다. 오늘은 10년 전 안타까운 우리들의 아이들이 유명을 달리했던 그런 날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벌써 10주기가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행사장에 한번 참여하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그 어떤 매체보다도 바로 이 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도 했었고, 어느 매체보다도 앞장서서 이들에 대한 후보들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당선되지 못했지만 정말 정말 아깝게 낙선하신 세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한분한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열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손솔입니다. 네, 다음 최영승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비례 28번 후보인 최용승입니다. 네, 전예현 후보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연합 수석 대변인 전예현입니다. 네, 그리고 김들 작가님 수고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세 분, 뭐,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세월호 10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감 간단하게 말씀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비슷한 또래였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참사가 있었고, 이제 고등학교 또 이제 97년생, 뭐 98년생 친구들이 가장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스스로도 세월호 세대라고 네. 생각을 아, 합니다. 그래요. 예. 당시에 전원구조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순간, 근데 그게 거짓이었다는 게 확인됐던 순간 모두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고 국가가 책임을, 국민 안전에만큼은 최우선하고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정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영수 후보님, 그런데도 또 사고가 났어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세월호 벌써 뭐 10년이 됐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저는 뭐 인재라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멈춰주길 바랬는데 또 22년 또 10월 29일 날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정말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국가가 무엇인가를 참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는 국민은 이제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또 다하면서 우리 국가가 나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세월호 이후에도 계속 국가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국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주고 참 착잡한 마음입니다. 네. 네. 전희영 후보님은 더불어민주연합의 대변인이기도 하십니다. 대변인 입장으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더불어민주연합은 선대위가 꾸려진 이후 가장 먼저 그 주말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고 유가족분들을 봤는데, 후보들이 사실은 제가 꼭 당선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다들 꼭 당선되고 싶습니다.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진심에 담긴 고백을 한바 있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너무나 무겁고 엄중하다는 네. 것을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새겼는데요. 저희는 비록 낙선을 했지만 저희랑 함께 뛰셨던 동지분들이 국회로 진출하셔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선거 개표날 방송들 다 보셨죠? 네. 저희 열린공감TV 방송 보셨나요? 저희가 가장 먼저 발빠르게 알려줬었는데 14번까지 됐어요. 네. 15분이셨잖아요.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조마조마한 네. 심정으로 이제 보기도 했고, 근데 무엇보다 사실 전체 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라는 것에 기쁜 마음이 좀 컸고요. 네. 이제 아쉽지 않은 건 아니지만 사실 이번에 연합을 하면서 큰 승리를 함께 만들어 왔다라는 네. 거에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좀 이어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기 4월 9일 날이었죠? 그 유세 전날.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마지막. 마지막 날. 홍대에서 정말 열심히 유세하시더라고요. 뭐, 지나다니는 청년들한테 다들 가서 열심히 계속 하셨죠. 뭐, 가장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 한 말씀 죄송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사실 제가 아까 28번 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28번 후보가 참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힘든 위치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네. 이제 힘든 위치인데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시민운동 하면서 이 정치계에 이제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이유가 어디까지는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에 저는 무게를 두고 이렇게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제 정치계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 정권 심판의 심판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께 더 진정성 있게 다가야 된다. 네. 아, 이런 그 어떤 마음이 굉장히 저를 이제 강렬하게 지배를 했기 때문에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30분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동지애가 느껴지고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더 국회로 입성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시민들께 정말 진정성 있게 한 표라도 더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이 또 윤석열 정권 심판에 결국 네. 이제 심판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동력이 이렇게 불꽃까지 살아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선거가 끝나더라도 정말 조금의 어떤 후회의 여지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번아웃이 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선거에 임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활활 불태우신 건데 번아웃 얘기까지 나오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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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뭐 전혜연 후보님도 활활 불태우셨나요? 네, 저 활활 불태웠습니다. 네. 활활 불태운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임미 후보님 들어간 거 정으로 후보님까지 네. 당선 원에 들어간 거 눈물이 났었어요. 아. 너무 너무 기쁘고 어디서 보셨어요? 아 이제 전 이제 집에서 계속 이제 강민정 총장님하고도 막 대화하고 막 그걸 계속 봤었는데 너무 기쁘고 제가 살면서 저는 낙선했지만 내 동지가 당선된 게 이렇게 기쁠 수 있는 경험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이 너무나 위대한 정치적 실험을 했고 다행히 국민들의 지지로 성공을 했고 앞으로도 야권이 계속 좀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주도하면서 총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대선까지 가서 정치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실험들을 계속 좀 정착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선대위 해난식까지 잘 마치고 주말 되니까 이제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누워있다가 몸져 누워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손설 후보님의 경우는 이제 연합정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진보당의 네. 이제 소속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연합정당의 이 취지라는 거 타당에 있으면서 여기 연합에 들어와서 또 유세 마지막 날 오셨던 그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친구분일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데 이 연합정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사실 지금 무능, 무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민심을 받드느냐 아니느냐라는 네. 선거였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모은 것이죠, 이번 연합은. 그래서 정권의 잘못을 엄하게 꾸짖고 그리고 이후에 사실 대통령 선거나 그 이후에 대한민국까지 함께 그려갈 수 있는 정치 실험을 이미 시작했다. 이미 시작했다. 네, 국회 안에서가 아니라 국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함께 시작을 했고 이 성과를 어떻게 같이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걸로 갈 거냐라는 네. 데에서 이제 힘을 모아가는 거죠. 네. 네. 뒤에 사진 보시면은 저게 아마 홍대 마지막 선거 유세 끝나고 나서 단체 사진 찍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전국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많은 사람들도 만났을 거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뭐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다면은 다 기억에 남는데요. 네. 맨 처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현장에 나오신 그. 저기 포천이죠, 거기가 아마. 포천. 네, 네, 포천 네. 갔었는데. 네. 아니, 저는 이제 TV로 그전에는 이렇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다가. 물론 뭐 열린 공감 네, TV에도 네. 저는 봤죠. 네. 네. 봤는데. TV에서는 어떤 대단한 것 같긴 한데 또 어떤 대부분의 그 당시 이제 언론에서는 보면은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네. 아, 이게 정말 그, 제가 봐왔던, 들어왔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보니까. 그 현장에서 어떤,
그게 이제 열광하는 그런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아, 이게 뭔가 지금 이제 들불처럼 네. 일어나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면서 저는 이제, 아, 이게 민심이구나라는 이제 네. 느꼈고요. 그래서 뭐 특히 어디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보다는 전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뭐 광주 5.18 민주 묘지까지 다 그런 걸 저는 뭐 느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전무원님은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거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유세. 이재명 대표도 나오시고 네. 우리 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이 용산역에서 유세를 하는데 네. 너무 많은 시민들이 나와주셨잖아요. 바로 이 현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저 현장에 있는데 네. 아 국민들이 우리한테 빨리 윤석열 정부 제대로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어라고 이렇게까지 정말 뜨겁게 응원해 주시고 네. 명령하고 있다. 전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가슴이 벅찼기도 했고 네. 저희가 저 유세 현장 앞으로 나가기 전에 저 트럭 유세차 위에 해병대 올라오셨죠? 최수근 상병, 아마 김상규명. 우리나라 선거에서 이렇게 해병대 출신 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정권 심판을 외치는 그러게요. 것은 흔치 네.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옷 입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박정은 대령도 직접 뵙고 했었거든요. 네.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해서 우리가 고 최상병 관련한 특검법 제대로 통과시키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 지지자분들이 요만한 종이를 오려가지고 3번 몰빵 하면서 이렇게 눈을 맞춰주는데 애인을 만나도 이렇게 기쁘지는 않겠다. 정말 가서 진짜 큰절한다는 네, 마음이 이런 네, 거구나. 그래서 네. 특히 몰빵 외쳐주시고 3번 외쳐주신 분들 감사하고 마지막 요새 때 낙선이 사실은 예상되어 있는 뒷후보들도 같이 춤추면서 유세 마무리할 때 열린공감TV가 같이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용산까지 가는 중이었는데 차가 3시간 걸렸어요. 차가 3시간 걸렸어요. 네. 그래갖고 용산에 못 가고 이제 그 영등포 두 번째로 오신다면 네. 영등포로 미리 가 있었죠 저희가. 가 있었는데 그쪽은 또 안 오시고 바로 또 홍대로 가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앞에 두 번 삼재 나오신 장하고 세 번째 가서는 다행히 이제 여러분들을 뵙고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홍대 그 유세 현장에서 손석 후보님께서 네. 친구분들로 보이는 젊은 네. 여성분들과 함께 쭉 다니니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홍대의 분위기. 예. 근데 이번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20대, 30대 여성들이 네.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는 게 가장 높았거든요. 뭐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런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사진 찍으셨는데 소감 한마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전 세대를 떠나서 2030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했어요. 그러네. 이건 모든 네. 뭐 그러니까 왜 유독 2030 여성들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했을까요? 그러게 그 이유를 네. 좀 알고 싶어요. 네. 손설 후보님을 보고 지지했을까요? 저를 보고 지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너무 갈라치기와 네. 혐오를 이용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네. 이제 2030 여성들이 확실하게 마음을 네. 먹으신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네. 정권을 이용하고 네. 행정 권력을 사용하고 네. 그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는 네. 이제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마음먹은 네. 게 아닐까. 저의 추정을 하나만 이제 좀 그 특히 손설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개딸들 현상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개딸들이라는 게 사실은 꼭 그렇게 그 되게 친근한 거였는데 세대를 그렇게 뭐 나는 뭐 30대, 40대, 뭐 50대도 개딸 될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보편적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여초 커뮤니티에 2030 여성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이제 개딸 연속으로 이었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뭐 제 어떤 판단이 일정 부분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현상으로도 그러하고 네. 실제로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것들 다 보이니까요. 네. 그거는 뭐 가상의 무언가도 아니고 그렇죠. 현존하는 것이고 네. 그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맞아요. 표현되는 네. 사실 진짜 이 나라를 근본에서부터 좀 바꿔야 한다라는 맞아요. 강력한 마음이 네. 작동하는 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 여성들이 구했어요. 더불어민주연합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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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최영성 후보님 네. 그 50대 남성이시잖아요. 네.
왜 50대 남성, 그러니까 민주 진영을 아주 전 50대 남성 중에 제일 많이 지지하는 데가 조국 혁신당이에요. 저는 60대인데요. 아, 그래서 아유, 60대면 또 그렇다고 저쪽을 또 너무 젊어 보이셨는데 왜 50대 남성들은 40, 50대 남성들은 조국 혁신당 쪽을 더 많이 지지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그 생각까지 깊이 안 해봤는데요. 네. 직관적으로 그냥. 아, 예, 직관적으로 볼 때 이제 조국 그 핵심당 대표가 일단은 뭐 50대 말 네. 60대 초 그게 이제 네. 좀 그러니까 60대 중반 이후하고 그 밑에 하고 이제 스펙트럼 볼 때는 네. 40, 50대 하고 좀 더 이렇게 심정적으로 좀 네. 이렇게 가깝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가 또 예전에 탄압을 당했으니까 윤석열 네. 정권에서 탄압을 그 전부터 많이 당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뭐 연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좀 이제 그런 울분에서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네. 확 그렇게 몰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 전예현 후보님은 30대 40대입니다. 아, 40대입니다. 40대입니다. 직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예전의 정치적인 문화는 보통 이제 그 뭐 남자를 좀 따라가는 표심이 이제 그런 것들이 네네. 많았는데 이번에 또 40대 그러니까 450 그러니까 4050 여성들은 또 그 4050 남성들과는 또 다르게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쪽에 조금 더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는 뭐 남자들이 저걸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별로 그때까지의 여론조사 지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창민까지도 간당간당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는 어쨌든 14번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바지 선전을 한 건데 선전의 이유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좀 또 수석 대변인으로서 일단은 정치가 사실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정치는 국민의 삶을 낫게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이제까지의 정치가 국민들 눈에 비치기에는 맨날 칼싸움하는 정치로 보였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증오나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 특히 보수당 일각에서 나오는 증오 정치 이런 거에 이제 국민들이 질렸다. 그래서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내세운 일과 삶을 바꾸는 정치가 은은하지만 이게 진짜 정치지라고 많이 네. 인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정말 어느 정당보다도 많은 정책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맞아요. 예, 하나씩 거의. 기사가 네. 너무 많이 안 나와서 제가 너무 속상했는데. 네. 하루에 다 6개씩. 네, 6개씩. 네. 그런데 이게 막 나온 공약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성을 발휘한 공약이었고 교육, 의료, 뭐 경제 분야, 조세 분야, 언론 분야를 다 포괄하는 공약이었는데 여성들이 보기에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뒤늦게 좀 진가를 네.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신장식 대변인하고 방송하면서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우리가 그래도 그분이 한 달 더 못합니다. 그러면 농담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농담삼아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한 달만 네. 더 있었더라면 그러면. 아마 최용승 후보님하고 저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제 생각에 네. 저는 일주일만 돼 있어도 일주일만 돼 있어도 저도 일주일만 됐어도 네. 일주일만 돼 있어도 네. 저는 상당히 바뀌었다고 네. 저도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자극적인 걸로 저희가 승부를 본 것도 아니고요. 또 저희가 조국 혁신당과 경쟁하는 입장이었지만 비난하거나 이런 적 네. 없을 네. 겁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네. 페어플레이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좋은 점으로 한번 유권자들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 모습을 뒤늦게 또 많은 분들이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세 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양력을 좀 볼까요? 우리 손설 후보님은 더불어민주연합의 15번으로 배정이 받으셨었고 진보당 수석 대변인 네. 현재도 진보당 수석인 것이죠? 아니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민주연합은 나오죠. 네. 그렇죠.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 회장을 했었고 이화여대 심리학과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손설 후보님의 그 이화여대 총학생 회장 시절에는 대한민국 학생 운동사에 이제 201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네. 의미 있는 활동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이참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15년의 총학생 회장을 했는데요. 네. 박근혜 정권 3년 차였고 네. 저희 학교에 이제 최경희 총장의 2년 차. 그렇죠. 예, 였습니다. 그 말씀 많았던. 예, 예. 그래서 학교에서 총장님 대화 좀 합시다라고 네. 이제 네. 단식을 15일 동안 하기도 했었고요.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이화여대에 방문해서 네.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환영하지 않는다. 맞아요. 라는 이제 기자회견만 할 생각이었는데 네. 이제 사북 경찰들이나 경호원들이 학생들 네. 길을 막기 시작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항의하는 집회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이제 한 500명 정도가 같이 그 대강당 앞 계단에서 네. 우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을 환영할 수 없는지 네. 거의 성토대회를 열고 4시간 동안 항의 집회를 하게 됐었어요. 그때 다만세를 불렀습니까 혹시? 아, 다만세는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입니까? 네. 네. 아. 다음에였어요. 다만세는 네. 다음입니다. 다만세. 네. 아, 그다음에 이제 25번 전예현 후보님은 현 우석대학교 겸임 개원 교수시죠. 네. 그리고 내일신문 기자하기도 하셨고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이기도 하십니다. 워낙 뭐 대중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방송에 특히나 종편에도 출연을 많이 해주셨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또 파이터를 하시는 바람에 네. 종편에서 많이 뵀었죠. 네. 네. 자, 그리고 28번 최영승 후보님은 전 대한법무사 협회장을 하셨었네요. 네. 잠깐 묻고 싶은 게 이제 저희 일반인들은 변호사협회는 잘 알아요. 네. 법무사협회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있게 하겠죠. 법무사와 변호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대충 인지들을 하는데 최근에 예전에 저희가 뭐 좀 30대 40대만 하더라도 변호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약간 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법무사를 주로 찾아가기도 했었거든요. 네.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뭐 법무사를 먼저 찾아옵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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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2018년도에 대한법무사 협회장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원래 대한법무사 협회장 자리는 이제 지방 회장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이제 되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자리로 관행이 굳어졌는데 네. 제가 또 그다음에 이제 60대, 70대가 나왔었는데 저는 50대 초중반에 전혀 이제 법무사회의 직위를 가지지 않고 그냥 법무사 내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민초, 무명의 법무사가 그냥 일시에 돼가지고 돌풍을 일으켰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법률신문에 거의 10대 뉴스로도 선정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법무사는 그냥, 변호사하고 큰 차이는 이제 변호사는 구두 변론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 법정에 나가서 네, 이제 그렇죠. 하는 걸 구두 변론이라고 법률적인 모든 법률 법자부터는 다 법무사가 다 수행합니다. 하고 이제 등기로 익숙하죠. 등기를 입수하는데 사실은 변호사 선임률이 민사사건에서 한 제가 보기에 한 4, 50% 되거든요. 네. 50% 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셀프 소송을 하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 뒤에서 다 법무사들이 조력을 받아서 그렇죠. 이렇게 소송을 수행하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호사의 문턱은 아직도 높죠. 네. 법무사는 이제 서민과 주로 경제적 약자층과 이렇게 함께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변호사 숫자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사각지대는 법무사가 메우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아, 하죠. 그렇군요. 특히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네. 특히 이제 더 법무사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셨잖아요. 네, 횟수로 한 18년 정도 네. 제가 그 참여연대에서 네. 활동하셨던 내용도 좀 이참에 또 아, 그래. 네, 말씀해 주시죠. 아, 사실은 제가 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이제 정치계 입문하게 되면서 참여연대 이제 임원인 이제 실행 사법 감시 센터에서 제가 네. 활동했어요. 이제 실행위원 임원급인데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오니까 다 이제 사퇴를 하고 와야 돼. 그래서 이제 그때 네. 사퇴를 했는데 참여연대는 제가 2003년에 이제 제가 형사법 분야에서 이제 미국 영미의 어떤 수사 절차의 적법 절차를 제가 이제 받아들여서 논문을 쓰고 그게 또 책을 냈더니 운 좋게도 또 이게 대한민국 학술은 우수도서로 또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학문에 열중하고 대학에 강의하고 하다가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있는 한 교수님께서 이제 네. 추천을 해가지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그때 이제 발을 내딛는데 그것이 또 이제 하 이렇게 고생길인 줄 저는 사실은 몰랐죠. 사실 그게 도난되면 고생하는 길. 아, 저는 뭐 네, 도난되면 알죠. 그랬더니 아, 네. 이게 참 지나 그 순간순간 제가 그래도 법무사 전문직이잖아요. 아,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스토당에 뭐 꼬마 빌딩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네. 저도 20년 했는데 그런데 네. 사실은 제대로 그 시민운동 아시잖아요. 알죠. 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 물질과는 선을 긋지 않고는 절대 동력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이제 만족에 거쳐야 됐던 부분이 가족들에게는 항상 이제 좀 재스럽고 미안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약 한 18년간 참여연대에서 이제 사법감시센터에서 검찰, 주로 검찰개혁을 전했죠. 그러니까요. 네, 검찰개혁의 선두에 서서 이렇게. 그때 그 검사 뭐 그런 시리즈도. 아, 그때 검사. 네, 그거 예, 데이터베이스, 많이 하신 거잖아요. 예, 데이터베이스 네. 구축이 되어 있죠. DB 네. 구축되어 있고.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주로 이제 뭐 사법감시센터라지만 네. 주로 한 뭐 공수처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뭐 법무부 탈검찰화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참
스루시했죠. 뭐 정말 표정이 진짜 헤아려 찬 표정이세요. 네, 했는데 네. 그럼 아까 물으시니까 네. 참 이전에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 있다가 보니까 그래도 아쉬운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참여연대에서 아무리 이제 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좀 이제 제도권으로 진입해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네. 네. 후보로 지원하게 네.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철 후보님, 그 정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이제 쭉 그 원류가 내려온 거잖아요. 네, 진보 정당의 맥을 잇고 있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특히나 정의당이 그렇게 지금 이제 역사적 뒤안길로 지금 사실상 많이 이제 잊혀져 갈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손철 후보님은 그 뭐 대한민국 진보 정당의 역사에 나온 정치인들 중에서 네. 뭐 롤모델로 삼고 싶은 만한 분이 좀 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아, 진보 정치인 중에서. 중에서요? 네. 사실 이제 민주노동당도 제가 초등학생 때고 그렇죠. 이렇게 되게 어리셨을 때라 제가 이제 그때를 기억할지 궁금하기도 예, 하고 또 예, 저도 이제 잘 저도 정치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본 적은 네. 없었을 적이 더 많은데 근데 제가 고3 때가 그 문재인 박근혜 네. 선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투표권이 네. 네. 2012년. 그러니까요. 2012년 네. 대선 때. 아, 2012년. 네. 예, 예, 예. 패배했을 때. 예, 네. 예. 근데 그때 고3인 제 입장에서도 네. 한 표 왜 나한테 표가 없을까? 나도 이제 성인이 돼서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좀 주도권을 갖고 표를 행사하고 싶다. 그 마음이 정말 컸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래서 토론회를 정말 열심히 보고 재밌게 봤었는데 네. 근데 그 토론회에서는 이정희 전 이정희. 대표가 이제 네. 떨어뜨리려 나왔습니다 네. 했을 때 깜깜히 봐서 예, 저 그때 그거 보고 소리 질렀었어요. 네. 와 진짜 시원하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어쨌든 야권의 승리를 네. 위해서 또 이제 사퇴를 하고 네. 했던 과정에서 아 저런 것도 가능하고 저런 네.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때 좀 감명 깊게 네. 봤었고요. 네, 전 어렸을 때부터는 이제 진보 정치를 떠나서 김대중 대통령님 정말 너무 멋지고 네. 우리나라에 저런 대통령이 있어서 존경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기틀을 이렇게 잡아왔구나. 네. 민주주의의 기틀을. 그런 데서 되게 존경하는 사람으로 김대중 네.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릴 때부터 성숙하셨네. 네. 아, 그때 표가 없어가지고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 투표를 했었어야 네. 되는데. 자, 전혜연 후보님. 네.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네, 네. 어떻게 보면 정당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연합정당의 모범을 보여줬던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불어민주연합의 미래가 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대변인으로서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신지요? 근데 이건 이제 대변인으로서 드리기에는 조금 네. 개인적이라고 전달하는 개인적으로. 이유가 네. 네. 왜냐하면 이게 각 당 지도부의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네. 일단 손소르 후보님이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이긴 하지만 또 진보당 출신이셔요. 네. 그러면 진보당과 또 논의를 하시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진보연합 같은 경우에도 기본소득당 출신의 용혜인 이제 당선인 그리고 사회민주당 출신의 한창민 당선인 이런 분들이 네. 제가 여쭤보니까 논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최영수 후보님은 민주당 출신 후보고 저도 민주당 출신 후보입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어떤 당의 방침에 따라서 네. 당적을 결정하게 될 건데 다만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연합정치가 성공한 만큼 이게 반짝 어떤 실험이 아니라 앞으로 이 정신을 이어가는 어떤 형태로는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당 차원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야권 연대 등 그게 뭐 후보 단일화 방식일 수도 있고 연대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방식으로 좀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의 어떤 움직임은 뭐 민주당과 또 진보당과 여러 정당의 지도부나 네. 또 네. 내부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어떤 장은 현재 제3정당을 하기 위해서 의원을 꼬아야 된다 이런 말까지도 있단 말이죠. 교섭단체?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거나 하는 건 전혀 없는 네. 거죠? 네. 당 차원에서는 네. 논의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안 같다? 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혜인 당선인도 기본소득당 네, 네. 출신이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일부 거론되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또 민주당 입당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리가 제3정당이니까 이쪽에서 우리랑 같이 하자, 같이 교섭단체 만들자라고 희망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이쪽에 네. 계신 분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논의된 바도 없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고 봅니다. 네. 손동훈이 이번 선거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긴 하지만 네.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웠을 것 같아요. 바로 코앞에서 잘려가지고. 네. 어찌됐든 그거 말고 정말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아쉽다 하는 거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그거 플러스 저는 네. 뭐 주변에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너 앞에서 이런 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가족들 진짜 아까워했을 것 같아. 저희 어머니가 진짜 열심히 보시거든요. 네. 아, 네. 실시간으로 아마 네. 나오자마자 아, 볼 건데 어. 엄마 얘기를 어. 안 할 수가 없어서. 아, 네. 어머니. 네. 근데 이제 네. 어, 너무 마음 졸이셨고 네. 이제 개표되는 상황 하나하나 보시면서 아침이 돼야 결과가 나오니까 네. 주무셔도 된다. 네. 근데 그게 또 사람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열린공감 TV 마지막까지 네. 보시고 이제 원래는 오전까지만 해도 13석이었는데 네. 이제 뭐 조정이랑 이런 걸 하면서 네. 14석. 추구조사가 12석에서 14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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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지막에 이제 14번까지 되는 것도 저희도 이제 확실하게 네.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아쉬움은 크지만 이제 진보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국민들께 다시 사랑받는 진보 정치를 네. 다시 할 수 있겠다 해 나가겠다라는 네. 다짐을 보여드릴 수도 있었고 네. 이게 저희가 비례를 중심으로 연합을 이야기하게 되지만 이제 전국적인 지역 선거 연대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좀 더 주목되고 더 많이 이야기됐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지역구에서 두 군데나 한 군데. 네, 부산이 네, 조금 맞아. 아쉽게 네. 안 되긴 네. 했는데. 그러게. 사실 지역에서도 전체 야권의 승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진보당에서 많은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고 네. 경선을 했던 것도 정말 큰 몫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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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미묘한 표차 정말 그렇죠. 표차가 아주 적게 난 지역의 선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진보당이 결심했던 뭔가 정치라는 거를 야권의 연합으로 좀 보여드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지역에서 단일화나 이런 이제 정치 협상을 하면서 그 다음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걸 또 함께 동네에서 할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네. 저는 여기 지금 또 후보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한 가지 뭐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녹색 옷을 입은 그분들 때문에 동작갑과 뭘 콕 집어 정의당이지 저기 아니 동작이 아니라 저기 그 마포갑 네, 이지은 네. 후보 쪽과 안기령 후보 쪽이 딱 고표가 고만큼만 고표만큼만 떨어졌어요. 진보당과의 어떤 그 지역 단위라는 지금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이 박빙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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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인 야권 승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네. 결심이 그렇게 결과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 감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 거기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 뭐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인지 아니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대단했다는 생각을 좀 들어요. 저희 열린공감 TV의 기자 한 분이 네, 진보당 여기 굉장히 전문이 후배. 네. 아, 그분. 아, 그분이요. 진보당 당원. 누구보다 라스트 한 진보당 관련된 라스트에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네, 싶은 게 네. 사실 후보들에게 단일화를 하면서 후보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건 엄청난 결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실험체가 얼마나 위대한 네, 모임인가를 국민들이 좀 많이 그래도 이번에 봐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탄생함으로써 말씀해 주셨듯이 수도권 많은 지역에서 진보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단일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한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해 주신 진보당 우리 후보님들 분들에게 정말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민주당이 같이 이루려고 하는 과제를 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진보당 당원님들께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의 많은 후보들이 어느 당 출신이냐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뛰었던 이 마음을 봐주셔서 네. 이 동력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맞아요. 부디 이 정치판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게요. 그런 동력이 네.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방선거가 네. 생각해보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진짜 2년 네. 남은 거예요. 2년. 사실 뭐 1년부터 준비를 네. 또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지금부터 네. 이제 들어가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아까 그 우리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저 이렇게 또 더 열심히 저 뛰게 된 그런 동력이 된 거는 뭐냐면은 네. 우리 이 더불어민주연합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치를 뜯어놓고 보면 이게 네. 대단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당들은 보면 또 이제 하나의 가치만 가지고 추구해서 나온 당도 있고.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아까 일주일만 더 하시면 네. 우리 가치가 네. 대한민국 전역에 뻗쳐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저.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진짜 아까워요.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아니, 저는요. 네. 저는 사실은 저희 배우자는 네. 이게 선거 운동원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저희 집사람까지도 이렇게 이제 선거 운동원을 등록을 선관위 해가지고 왜 그랬냐면요. 파란옷을 입고.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제 자신이 뭐 거기서 순위에 들어서 당선이 되고 그걸 떠나서 네. 저희 집사람한테 저는 이제 이 윤 정권에 대한 심판을 했다는 네.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네.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년 했던 참여연대 쪽으로 넘어온 그 계기도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참 지금 이제 아쉽게 결과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전혀 뭐 예안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막바지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아 여론조사 너무 안 맞는다. 네. 좀 안 맞죠. 결과적으로 네.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이 다른 당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지율 많이 나왔죠.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저희가 그다음에 제가 막바지 홍대 유세를 이제 하고 현장을 돌면서 느낀 게 제가 그때 이주희 후보가 17번이거든요. 최현주 네. 후보나 네. 손소루 후보한테도 당연히 그런 얘기 했지만 네. 17번까지는 들어간다. 며칠 후에 여기 와서 우리가 맥주를 네. 마실 테니 네. 손솔 최혁진 이주희 변호사가 우리한테 맥주를 사달라. 그래서 개표 방송 보는 순간 죄송하지만 그 엄지만 순간에 이주희 변호사 얼굴 어떻게 보지? 라고 했지만 네. 해단식 날 최혁진 후보, 이주희 후보 다 웃는 얼굴로 와주니까 네. 와 정치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네. 이지 후보님, 최혁진 후보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네. 같이 들어가시죠. 손소 후보님도. 네. 저희도 결국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결과는 좀 다를 것 같고 네. 저희 김용민 PD, 저 그다음에 우리 김재 작가 서로 내기도 했었어요. 아. 조국 혁신당은 10자리, 두 자리는 안 된다. 반론적으로는 제가 맞춘 거죠. 저기 아. 그,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지역구. 그 전체 숫자는 네. 내가 맞췄는데. 어찌됐든. 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과는 이렇게 났고 세 분은 낙선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중요한데 정치를 계속 하실 거죠, 세 분 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떠한 행보로 좀 더 시청자들한테 혹은 시민들한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그 앞으로의 향후 계획 혹시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 먼저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번 선거 때도 좀 청년들 이야기를 제가 해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많이 했고 네. 아, 좀 아쉬운 거는 이준석 당선인의 네. 대항마가 이번 국회에 없어요. 없다는 네, 게 없어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또 저는 생각해왔기 네, 때문에 네. 이준석 그건 청년이 아닌데 45세 미만은 청년 선거법상 네. 네. 어쨌든 저는 정치라는 거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네. 어떻게 더불어 같이 살아갈지 이야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저는 이준석 당선인은 정반대로 사람들의 개개인의 욕망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 네.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역할을 제가 했었어야 됐는데 밖에서도 할 거지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서 제 몫을 좀 해나가려고 하고요. 네. 제가 이번 선거 때 저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주에 네. 편의점에서 폭행을 당했던 분이 계세요. 네. 네. 뭐 쇼컷이라는 네. 이유로 네. 이제 네. 그 피해자분을 두 번 만났고 네. 재판 과정을 하면서 이런 피해자를 너무 보호해주지 않는 네.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 이걸 꼭 법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또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계속 해나갈 생각이 있고요. 네, 제가 조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출생률 이야기를 많이 네. 하는데 지금 자살률을 줄이지 않으면 출생률 높일 수 없다. 네. 그래서 자살률을 줄이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10대, 20대, 30대 자살률이 정말 높아지고 있거든요. 청년들을 지금 죽지 않게 만들어야 나중에 출생률 이야기를 그나마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천착해서 좀 이야기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근데 네. 이게 뭐 개인의 우울 이런 게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만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질 않고 네. 그냥 너 개인의 피해인데 왜 국가한테 뭐 하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정부의 입장이 정말 크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살려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할 각오로 정부가 바뀌어야 된다. 네. 네. 그런 데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런 청년들 직접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최영수 후보님은 거기 그 참여연 사법감시센터 계속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출마를 위해서 이번에 다시 나왔는데 때문에. 다시 돌아가시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 출마를 하면 거기서 사퇴를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임원직은 다 사퇴를 했고요. 네. 이제는 뭐 여기 왔으니까 이제는 여기에 맞게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죠. 네. 아니 근데 그동안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후보로 활동을 하시다가 낙선하신 분들이 특히 가정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차기를 노리기 위해서는 뭔가를 활동을 하려면 결국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차기를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여연대는 네. 근데 돈만 쓰지? 참여연대는 사실은 제 희생이죠 뭐. 아 오히려 돈을 내고. 공사를 신어줘야지. 아까 제가 그 왜 그 쓰면서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뭐 기부해대요 하는 게 거기서는 네. 그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아, 하고 네.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 다시 이제 거기 세미나 참석하더라도 네. 이제 우리가 뭐 다시 돌려주는 네. 우리 네. 순수한 이제 자유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경제와는 거꾸로 가는 행위입니다. 네. 오히려 봉사활동인 거고. 예, 자기 희생이죠. 네. 법무사 생활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네요. 이제 뭐 네. 제가 회원으로서 네. 열심히 이제 앞으로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 뭐 돌아간다는 거는 이제 또 후배들에게 길도 틀어줘야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네. 그 정도로 했으면은 제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있으면은 터질 때가 뭐 있다면 후배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네. 사법감시센터 같은 데는 특히 또 이제 이 뭐 형법, 민법, 그 헌법 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제가 말씀한 대로 다 할 만한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을 맡으셨죠? 아니요. 저는 뭐 당직 없으셨나요? 정당 생활을 이번에 처음입니다. 네. 아, 처음 하신 거예요? 그럼 당직을 맡아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이제 지금 어차피 정치계로 입문을 했으니까 네.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제가 또 이렇게 후보로 나온 이유도 그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도권에서 제가 이제 꿈꿔왔던 것을 이제 실현한 어떤 저는 원래 이제 사실은 시민주의자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국민 주권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대통령 선거 나오실 적에 그 헌법 1조의 국민 주권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네. 나온다는 그 문구를 들고 나온다고 해서 네. 사실 저는 네. 전혀 이랬어요, 그때. 너무나 저하고 이렇게 제가 평생 저희 모든 글에는 글 밑에는 다 국민 주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다 깔려 있습니다. 네. 제가 의도하더라도 그렇게 편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좀 제도권에서 기회가 주어지면은 제가 꿈꿔왔던 것을 이제 실현하고 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경로를 열어주는 국민이 권리를 찾게 해주는, 되찾게 해주는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뭐 검찰 개혁 부분, 네. 이 부분은 제가 뭐 평생 또 해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이제 또 권력기관 제자리 매김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국민 주권을 돌려드리고 하는 이런 활동을 계속 저는 뭐 제도권에서 이어가고 싶고요.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마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도와주실 거죠, 다들. 네. 도와주시겠죠,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후보님을 보면은 그 조선시대 꼬장꼬장은 유생을 보는 거야. 대나무가.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나무 같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저런. 왜냐면 그 되게 좋은 취지에서 말씀드리면. 네, 꼿꼿한. 제가 보면 제 마음 한켠에 이제 네. 그런 이제 꼿꼿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꼿꼿하지 않다는 걸 지금 어필하신 겁니까? 가을 서리를 먹고 사는 뭐 들국화라고 할까? 아, 들국화? 네. 나는 부분이, 대나무를 얘기하는데 들국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나무도 같은 거죠. 아, 네. 같은 거죠. 들국화, 네. 그런데. 들국화. 뭐 네. 그때 제가 행동하는 건 저는 사실은 차를 운전을 잘 안 합니다. 왜 안 네. 하냐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이제 시민주의자, 국민 주권에 대한 믿음, 강한 믿음이 있는 네. 사람이
차를 갖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시민들과 조금 거리감을 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게 한 15년, 10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하는 이유가 네. 그래서 이게 시민들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홍대 거리 유세 때 제가 이제 너무 좋으셨겠네요. 막 그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니까 옆에 있던 강민정 의원께서 네. 제목 한 말씀이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셨냐면 아니 최영성 후보께서는 저렇게 젊은 사람들과 잘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 잘 묶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이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이게 체화되어 있다는 거잖아. 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투표는 하셨어요? 라고 네.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돌아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또 그 기회를 틈타서 이번에 투표해 주세요. 우리 저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세상 저희가 열어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네. 또 거기다 동의를 하고 또 하겠다고. 손솔 후보님이 네. 보시기에 최 후보님의 이러한 어떤 그 접근 방식 젊은 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죠. 좋은 네. 네. 말 걸어주면 일단. 네. 그리고 선거를 네. 청년들은 좀 재밌게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가서 인사드릴 때도 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고 근데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해주고 네. 그리고 의외로 선거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 걸어주면 좋습니다. 약간의 드립을 요구했는데 그냥 너무 아 그래요? 아 그런데 네. 제가 말씀 네. 아까 그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또 뭔가 있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 운전 안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차 명의는 제 앞으로 돼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운전을 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장거리 운전할 때 항상 차 운전대가 되어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안 하려고 그러고. 네. 집사람은 제법 운전하라 그러고 네. 이게 운전도 이게 습관이 들어야 계속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안 합니다. 제가 운전을 안 한 이유는 전 면허를 최근에 따서 평생.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를 버스 타고 오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2번 버스를 타고 오는데 기사님이 오! 김두일! 예, 제가 맞습니다. 오, 반갑다고 그래서 버스를 출발을 안 하고 약 한 1분 동안 인사를 나누니까 제가 너무 거기 있는 그 버스 승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버스 기사님까지도 알아보는 걸 보고 우리 뭐 최 후보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우 반갑다고 막 이런 네. 제가 봤을 때 전 후보님은 왠지 알아보시는 분이 좀 많을 것 같고 네 화장을 하면 알아보십니다. 왜냐면 방송에서 이제 네. 메이크업을 해주시는데 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 대한 교육을 많이 담당 네. 강사로 대학 교수 때 보니까 많이 갔었는데 이번에 당원으로 떴는데 너무 감동했고 제가 약간 선동가 기질이 있어요. 저희 더불어민주연 하면서도 제가 가서 분위기 막 우리 할 수 있다 약간 네. 이런 역할을 했는데 네. 예예 네. 근데 이걸 나쁘게 봐주지 않고 좋은 도구로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선거 끝나고 카톡이 한 500개가 왔어요. 오. 그 내용의 대부분이 다음에도 계속 또 도전해서 같이 해보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변인님까지 당선시켜 드려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게 뭐가 미안하다는 거 제가 더 죄송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앞으로 우리가 정권 심판을 넘어서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역할을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고 참고로 이게 언론 지형이 우리가 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로 눌러서라도 좀 평평하게 발로 뛰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한 게임을 합해서 네. 적어도 우리 국민들에게 야권이 악마화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그 네. 일선에서 정말 멋있게 다시 한번 뛰어보고 네.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되고 본인을 알리기를 스스로 PR이라고 하죠. 잊혀지지 않기. 예, 네.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송에도 많이 좀 나오셔야 되고 네. 저희 열린과 TV도 자주 나와주시고 그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자 이제 한 시간이 지나서 벌써 시간이 금방 가버리죠. 얘기하다 네. 보니까 끝으로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손설 후보님부터 이제 아까 한 말하고 비슷한 얘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향후 계획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지난 그 총선 기간 동안에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시청자분들 또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의 어떤 각오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겠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거 기간 후회 없이 뛰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차세대의 정치인으로 이제 키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마다 제 역할과 또 책임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저는 이번 연합이 정말 너무 잘 성사가 됐고 또 우리가 해낸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년의 시간이 남아있고 이제 그것을 앞당길 수 있는지
어떻게 정권 교체를 이뤄낼 것인지 더 많은 역할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을 만들어주셨다. 이 민심을 그대로 받들고 연합을 계속 이어가는 데 제 역할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이 살고 싶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석 후보님.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철저한 시민주의자고요. 또 국민 주권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 투표를 통해서 굉장히 그 시민의 어떤 그 잠재력 그것을 제가 똑똑히 제 저 두 눈으로 보고 제 가슴으로 느꼈고 그래서 우리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이제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주신 이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이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이번 총선은 저희 어떤 특정 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저는 우리 시민들의 승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도 그때 이제 함께했던 시민분들이 보내주신 응원이라든가 지지라든가 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이게 현장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제 막 느끼고 체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도 사실 흥분된 이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 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네. 지금 심정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눈빛도 심지어 소년처럼 지금 빛나고 있어요. 네, 원래 저는 그 피전도 선생의 인연에 나오는 네. 우리는 영원한 그 소년과 소녀다라는 네. 그 명언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사코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역시 그것도 훨씬 더. 네. 그렇게 믿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을 지금까지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제 계속 역할을 해왔고 그걸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제도권 내에서 계속 그 가치를 조금도 변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가겠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그대로 응원해 주시고 하면 저는 더욱더 힘을 내서 이렇게 계속 해나가겠다. 그래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우리 집단지성에 큰 박수를 저는 네. 보냅니다. 네, 네 전혜영 후보님. 예,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정치를 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심장이 뛰는 일을 몇 번이나 경험할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연애할 때 심장이 뛰겠죠. 그런데 정치를 하면서 심장이 뛴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가슴 뛴다 그러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아가서는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희망으로 이 심장이 뛰었거든요. 제 스스로 일기장에다가 이번 총선은 두 개의 심장 프로젝트라고 써놓고 매일 하루하루 지냈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결과 만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치 신인이지만 믿고 또 수석 대변인 맡겨주셔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를 수행할 수 있었고요. 또 열린공감TV에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장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뛸 거고 이번 총선에 그치지 않고 저희는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앞으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김두 작가도 끝으로 응원과 격려의 말씀. 네. 두 개의 심장. 박지성 네. 그러니까요. 저는 어저께 섬이야 이제 당선인을 만나서 한 인간이 고난을 이겨내는데 어느 단계까지 이겨내는가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분이 아니고 내가 아닌가를 좀 많이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분을 또 제가 알게 된 거는 여기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아까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남녀 세대를 다 아우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되게 이 기간이 행복했어요. 몸은 되게 편한 마치 내가 선거를 한 것 같아요.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일단은 그래서 다 되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분들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치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항상 음습한 어디 무슨 일식집 방에서 이렇게 이렇게 서로 다 정한 거에 따라가는 것 같은 그 이 구태를 상상을 하다가 이번에 연합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오픈 짜릿하시죠. 네, 제가 짜릿하시죠. 내가 후보도 아닌데 왜 내가 짜릿한 것 같은. 그래서 이분들을 앞으로 계속 지켜보는 저는 이제 그 플레이어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관조자 혹은 뭐 심판의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있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아유, 앞으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심판율에 잘 따르겠습니다. 네. 정치를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지켜본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로 구성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오늘로 끝이 아니고요.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열린공감TV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4월 27일 토요일 날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1부, 2부, 3부 나누어서 1부는 위로와 희망, 잊혀지지 않기 해서 낙선인들을 위주로 해서 모실 건데요. 오늘 출연하신 분들도 나오십니다. 그런가요? 네. 2부는 개혁 임무 완수에서 당선인들, 그 다음에 언론인 교수들을 모시고 공청회 비슷하게 토론회를 열 것이고요. 3부는 열린공감TV 후원의 밤에서 두신서 특별방송과 저희 열린공감TV와 탐사전화원에서 하고 있는 특종보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방청 참가 신청은 010-9490-9504로 선착순 100명만 저희가 문자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이름과 참가 인원, 참석 시간대를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20명 정도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두 분은 또 그냥 뵙도록 하고 네.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잊혀지지 않기 꼭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